안녕하세요. 수학 완전자 친구들. 자, 이번 시간은요, 자료 정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규칙 찾기와 문제 해결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하고 그래프가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출발! 자, 준비하게 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하게 뭐가 나왔나 볼까요? 자료 정리, 규칙 찾기, 문제 해결에서 막대 그래프와 그림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 교실 뒤에도 막대 그래프 그려 있어요. 그쵸? 또 그림 그래프로 그려놓은 반도 많이 봤거든요. 자,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 어느 것이 더 편리할까요? 라고 그랬을 때요. 지금처럼 올여름에 가고 싶은 곳 고르세요. 이렇게 할 때는 막대 그래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자, 과수원의 사과 생산량이 얼마만큼입니까? 물을 때에는 그림 그래프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또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규칙 잡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기억으로 떠나볼까요? 자, 개념 기억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막대 그래프와 그림 그래프 비교. 자, 막대 그래프는 언제 쓰고 그림 그래프가 언제 쓰는지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수의 크기를 막대의 길이로 나타내므로 항목별, 각 항목별 많고 적음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또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아, 누가 가장 열심히 했구나. 그죠? 또 어딜 많이 가고 싶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반면에 자, 그림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 크기를 실물 모양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므로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큰 거 하나는 1000개, 뭐 작은 거 하나는 100개 이런 식으로 딱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 사과를 몇천 개 정도 생산했구나. 몇만 개 정도 생산했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시각적인 계시 효과가 있다 있어요. 네, 볼 때 확실히 그림 그래프들은 이쁩니다. 그죠? 그림을 한눈에 딱 봤을 때에도 막대 그래프보다 좀 더 부드럽고 이쁜 그림들에서 계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자, 규칙 찾아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규칙을 찾고 찾은 규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달력의 규칙을 우리가 한번 볼까? 달력은 그렇죠. 7일마다예요. 그죠? 7일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되는 규칙이 있고요. 시각의 규칙은요. 그렇죠. 60분마다 같은 분이 반복되는 그런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자, 표를 만들어 문제 해결하기인데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의 이 변화의 상태나 또 관계 이런 거를 표로 나타내서 규칙을 찾고 찾은 규칙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 예상과 확인으로 문제 해결하기인데요. 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찍어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과 확인하는 것도 수학의 문제풀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조건에 맞는 수를 처음에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상한 수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아, 내가 너무 많이 넣었구나, 너무 적게 넣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상한 수가 맞는지 확인하여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는 뭘로 풀지 꼭 식으로 풀지 않는다는 것. 특히 표를 만든다던가 예상하여 확인하기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조사한 수를 막대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쵸? 또 조사한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대 그래프와 그림 그래프의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그죠? 어떤 것을 써야 할지, 가장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 어느 것일지 그걸 골라서 쓰게끔. 근데 꼭 선생님 이건 꼭 그림 그래프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적당한 곳에 맞춰서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 풀러 떠나볼까요? 문제 풀이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막대 그래프는 서우가 키우는 토끼들의 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에요. 자, 나 토끼의 무게가 가 토끼 무게의 반일 때 가장 무거운 토끼와 가장 가벼운 토끼의 무게의 합은 몇 킬로그램, 몇 그램일까요? 그랬는데요. 자, 나 토끼가 안 그려져 있네요. 그죠? 막대 그래프가. 그런데 가 토끼의 반이니까 2kg 400g이군요. 그쵸? 그렇다면 반이니까 1kg 200g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 그렇다면 가장 무거운 토끼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프에 딱 보입니다. 벌써. 그죠? 아, 2kg 600g. 자, 2kg. 자, 600g. 600. 이쁘게 좀 써볼까요? 자, 600g. 그 다음에, 자, 가장 적은 나토끼였어. 1kg, 200g. 자, 합 더하자 그랬죠? 자, 그럼 600과 200을 더하면 얼마? 800. 그 다음에 2kg와 1kg 더하면 얼마? 3kg. 아, 그래서, 자, 3kg, 800g이군요. 그러면 답으로 3kg, 800g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다음은 자, 마을별 쌀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물음에 답해보세요. 그랬고요. 우선 자, 그래프에 나와 있는 쌀 생산량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큰 건 100g하고 작은 건 10g씩이래요. 그러면 자, 큰 거 3개니까 300, 작은 거 5개니까 50. 그래서 아, 350g아. 그 다음 별빛마을 두 번째 2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280g아. 세 번째 한솔마을 하나, 둘, 셋, 3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70g아. 네 번째 오, 100g아가 4개 있어요. 작은 거 하나 있네요. 그럼 410, 그래서 410g아. 위와 같이 조사한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림, 그래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솔마을의 쌀 생산량은 몇 가마일까요? 몇 가마예요? 그렇죠. 370가마. 그래서 370가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마을과 어디예요? 상록마을이죠. 가장 적은 마을 어디예요? 별빛마을이죠. 자, 차례대로 써보세요 그랬군요. 아, 그러면 상록 그 다음에 별빛. 자,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와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 그죠? 이 막대 그래프와 그림 그래프 쪽에서 확실히 그래프의 종류별로 나중에 우리가 원 그래프도 배울 거고요. 아주 재밌는 그래프들이 많아요. 각 그래프마다 특징들. 그래서 보통 표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래프로 그렸을 때 편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프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편리한지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